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 그쪽. 여기 성을 설계한 대로 여기서 쭉 나와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거는 그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이 안에 다 수출해 주신다. 안에 들어가는 아, 재료는 다 넣어요. 네. 뭐 일반인이 바로... 그냥 원하는 재료를 집어넣지는 못하나요? 네, 저희가 지정된 게 배합비나 이런 게 저기 원장 저희가 하는 그 저희 기계 쓰는 거라서. 풀로 담겨있는 플라스틱하고 저희가 네. 이전에는 같이 초코 키트를 써가지고 갈아 끼움으로써 이제 초콜릿을 출력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고 네. 먹는 거를 그렇게 뽑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전용기를 하여 만든 거예요. 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빵이나 과자 같은 거 올려도 저희가 여기 측면에 보시면 센서가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유산지 종이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여기에 센서를 이용해서 빵이나 키트를 올려놓고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기존의 방식은 똑같이 STL 파일로 모델링 하시면은 글자나 뭐 그런 거는 STL 파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공짜로도 많이 있거든요. 속도는 얼마나? 저 만약 I love you 저거 들은 거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이건 한 10분 정도. 재료 이런 거 식품 안전에 대한 인증은 받은 거예요. 이게 그 아예 그 초코팬 이미 나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데코용으로 그거 하는 회사랑 저희가 이렇게 협작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초코고요. 초코 뭐 그런 거는 저희 신경 안 쓰고 40분이면 아직까지 네, 저희...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게 40분 정도 네네 이게 지금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제 시간만 단축하면 그렇죠. 시간이 근데 이제 조금 더 온도 같은 거를 높인다 원래
어느 정도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한 시간에 한 10mm, 20mm. 네.